부모님이 서울에 계세요? 계시고 계신데 몰랐어요. 왜 독립을 하셨어요? 여러분 이제 뭐 출퇴근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진짜 자유로운 생활 뭔가 좀 그럴 줄 알았어요. 매일 파티할 줄 알았어요. 네, 해놓으면 이제 뭐 많은 여성분들도 오시고 오셨잖아요 실제로. 네? 오셨잖아요. 안 오신 건 아닌데. 네, 왔잖아요. 아, 왔죠.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얘기가 많이 유명하잖아요. 라면만 먹고 가요 진짜. 뭔가 좀 로맨틱한 뭐. 뭐하고 놀았어요? 아니 밥 먹고 수다 떨다가 TV 보다가 그냥. 그래도 간 게 웃기네요. 나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들어는 가네요. 아 들어간 자체가 웃기다고요? 웃기거든요. 뭐 부탁할 거 있었나 봐요. 집에까지 가지고 웃는다. 아니 저 성시경 씨가 좀 전현무 씨의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좀 있다고요. 아 정확히 모르는데 전현무 씨가 지금 굳이 자신의 사생활을 다 꺼낼 리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뭘요? 라면만 먹고 갔는지 라면조차 먹지 않았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상당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?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이게 다 라면 먹고 접근하니까 여기 다 요 아주 요 얄미운요 요 얄미운 볼살 요거 라면이네. 요게 라면 먹고 찐 거야 요게. 맨날 밤마다 라면을 먹니? 일 줄이고 라면 줄이고 라면 줄이고 아 라면 KBS